기도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그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 원시기, 원시, 원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관이지. 이거 나, 이게 남. 그러니까 이 남이 신이야. 신을 믿는 거지. 오케이. 나를 믿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럼 나를 믿는 사람은 신을 안 믿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신을 믿는 개념이 있고, 나를 믿는 개념이 있어요. 기도가. 어? 그 무슨 얘기냐?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나? 나는 눈에 보여? 내 본질, 내 본성, 그걸 참 나라고 하잖아. 그것도 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이 신이나 이 신이나 똑같은 신이라고.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마치 뭐 크게 놓고 보면 뭐 지구다 하면 이게 하늘이다. 하느님을 믿는 건 내가 안 보이는 거잖아, 이게. 근데 내가 믿잖아, 이걸. 이게 원시적 관점이야. 의지하는 거지. 내가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나를 구해주고, 구원해주고, 오케이? 그런 걸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기도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기도가 그런 기도야. 근데 내가 명상해가지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참 나를 보는 것도 기도잖아. 그죠? 그 참 나가 원자라고, 요 원자하고 요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있고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 내 안에 부처님이 참 난 거야.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 신을 믿어가지고 그 기도하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저 쓸데기 없이 저 가가지고 돈이나 바치고 스님들한테 뭐로 저런 걸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아유, 또 기도하면 뭐 내가 뭐 좀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이상해질 기도 막 뭐 교주한테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진짜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하는 거야. 그럼 뭘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 살겠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잘 살겠어? 그게 이제 불가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원생을 산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업생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맞아. 진짜 맞아. 왜? 업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있잖아. 알고 짓는 죄가 크냐 모르고 짓는 죄가 크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고 간다니까, 산다니까. 그냥 그 말뜻은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가치관대로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봤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야. 실제로는 얘가 바른 건데. 그럼 바른 사람을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건 죄야. 근데 그 죄를 내가 알질 못하잖아. 그죠? 그 업으로 남는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으면 업으로 남는 거야. 업생을 사는 거지. 결국 원생을 살려면 나를 봐야 돼. 그게 기도요, 그게. 그러면 그 기도의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하느님하고, 물론 이제 그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다져잡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그런, 그게 종교란 말이야. 좋은 얘기를 내가 표본 삼아가지고 늘, 어떻게?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쌓여. 그러니까 원시 종교를 하든 나를 믿는 종교를 갖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본질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적금식으로도 돼요. 내가 이만큼 막 기도를 했잖아. 좋은 기운이 쌓였잖아. 그러면 내 자식이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이거 적금으로 나눠주기도 한다니까. 맞잖아. 이해 안 돼요? 내 자식이 지금 대입시험 보는데 엄마가 저기 가서 저 기도하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이 엄마가 좋아져가지고 그 기운이 여기로 빌려준 거지. 그럴 수도 있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많이 쌓아놔야 돼. 그 제일 기도하는데 이제 장애가 되는 게 어떤 거야? 무지. 그 다음에 의심. 그러니까 그 의심은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잘 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봐. 기도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믿겠어?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업이 두터운 사람들이야. 가도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명리도 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허다 말고. 이 나를 보는 건데. 허다 말고 때려치고. 두터운 거지. 본질은 좋은 거잖아. 그러면 해야지. 나를 위해서. 그잖아? 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잖아.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 좋은 거를. 그러니까 평관 아까 강의했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위험한 것도 되는 거야. 너무 좋은 만큼 너무 또 어렵고 또 너무 또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평관 같은 거야. 근데 본질은 뭐냐? 여러분 본질을 보라는 얘기야. 이 기도가. 이 본질은 나를 위한 거거든. 아까 얘기했죠. 기도든 뭐든 불과해서 가장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 마음. 마음 먹기 다름이잖아.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지. 내가 어떤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행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런 얘기 있죠.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쳐다보면서 현재가 불안해지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과거에 끄달리는 사람들 많거든. 그 귀신 장난이라고 그래, 그런 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 뭔 벌어지지도 않는데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잖아. 그 틀려요. 유비무환하는 거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하고는 틀려, 본질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뭔가를 준비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내일이 힘드니까 나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이런 게 몰라, 모든 것들이 다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마음짜리도 알면 알수록 든든해진다니까. 불안한 게 없어져. 알면 알수록. 왜? 이 불안한 게 원인 결과를 내가 어느 정도 좀 아니까. 100%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알면 내가 불안한 게 없어진다니까. 그게 행복이요. 그리고 그렇게 알다 보면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천수경에 다 써져 있어, 여러분. 천수경 한번 공부해 봐봐. 그다 써져 있어. 사홍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의 10대 발언문 이런 게 이게 처음에 막 쭉 나오잖아, 내용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그 열의 10대 발언문이라든지 저 사홍서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이미 다 어느 정도 이제 짬밥으로 안 거야. 알아가지고 그걸 닦은 거거든. 그럼 닦은 다음에 내가 뭘할 거냐까지 나오는 거야, 천수경에. 이거는 한 단계 더 높은 거야.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겨우겨우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겨우겨우 깔딱거리면서 살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럼 그거 해결하려고 공부를 했다 이거지? 좀 알게 됐어. 계속 반복하면서 했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알게 된 거야. 뭔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정신적으로나 이제 그전 불안하거나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지. 이제 근데 알고 나니까 이걸 가만히 못 놔두겠는 거야. 나도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걸 또 남한테 이렇게 하는 그게 천수경의 스토리야. 근데 하물며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남을 도울 겨를이 있나? 근데 스토리는 그렇게 간다고. 그게 원생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라 이렇게 하잖아.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얘 얘기해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야. 견적이 많아. 그러니까 맞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라. 그렇게 되고 어느 근데 스님이 스님을 가리킨다고 하면 그 스님한테 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 아니지. 좀 공부했잖아. 그럼 그 원리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한다고 되냐고. 명리 이제 시작한 애한테 용신이 뭐예요 하면 돌아버리는 거야. 그거 설명하려면. 돌아버리는 거야, 그게.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그게 있어. 교회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라고 하잖아.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 믿음이. 그치? 예, 근데 그게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뭔 믿음이 있냐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믿음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처음에 할때뭔 믿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넌 무조건 믿어라, 야. 응, 무조건 믿고 그냥 계속 해라 이거야. 하다 보면 생기거든.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교주들도 그런 거요. 그걸 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 이치를 알라는 얘기야. 하다 보면 믿어진다는 거지. 믿음이 없잖아. 에이, 이거 나안 믿을 거 해가지고 안 해버리는 거하고, 응? 에이, 그래.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거를 이제 막 세뇌를 시키는 거 아니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끌어 가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가서 그 믿음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개념도 있지. 더더군다나 이런 거 있잖아. 막 하다가 막 좋은 일 생기거든. 이게 웃긴 거야. 안 믿어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일 생기는 게 뭐냐고, 그게. 그게 쌓이는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어떻든. 대가리로 이게 믿고 안 믿고 중요가 아니고, 이 기도하고 그런 정성 들이는 게 쌓인다고, 나한테. 그럼 반드시 그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믿습니다. 강제로 막 하다가 이제 느껴지게 만들어서 느끼니까 이제 진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간단한 논리야. 그 쌓여가지고 결국은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원리로 들어가면 부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내 안에 내 참 나가 있는 거야.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들여다보는 방법이 그럼 뭘까? 여러분. 나와의 대화. 그렇지. 나와의 대화인 거야. 그러니까 남이 있으면 나와의 본질적으로 대화를 못 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면 나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혼자 있어야 되겠지. 혼자 조용히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혼자 조용히 멍 때려서 한 3일간 있어봐. 다 깨닫는다 이게. 다 본다고 내 참나를. 내가 나가 아닌 것을 본다고. 헛소리 아니라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그런 거. 응? 근데 사람마다 그 경계가 다 다른 거지. 왜? 이 생각 때문에. 하다가 아예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모든 게 이게 욕심 부려보면 안 돼. 탈락. 빨리 가려고 하면 또 탈락하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꾸준히. 그 위치가 봐봐. 런닝머신을 한, 배 나온 사람이 한 6개월간 하루에 1시간씩만 한다고 쳐봐. 안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그게.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잖아 그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 이제 조금씩 알게 된단 말이야 내가 좋아지는 게. 그런 게 시작이야. 마치 무술을 아주 진짜 저 어려운 무술을 내가 익히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초 체력 없으면 그 무술을 익히지 못하는 거지 당연히. 그럼 결국 그 좋은 거를 내가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거 얻으려면 계속 꾸준히 기초 체력을 단련해야 되겠죠. 그게 이치라고.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뭘 알라고 하지만 지금 뭐 얼마나 잘났다고 처음부터 기도할 때 뭘 알라고 그래? 그냥 하면 되지. 그거 아주 미련한 거야. 뭘 알려고 하는 게 미련한 거라고. 자기 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제일 미련한 짓이야 그게. 조금 뭐 아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죠? 제극인들. 책 딱 보잖아. 그럼 뒤에부터 본다. 결론이 뭐냐 이거야 일단. 그런 사람들이 실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못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종류는 내가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창하게 기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내일 30분에서 50분 이렇게 보자. 매일 하는 게 중요해. 매일 하는 게 여러분. 나도 매일은 못해. 근데 안어진 안 해. 그것도 꾸준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도 이게 이제 틀에 갇혀버리는 거거든. 만약에 명리 공부를 한다. 아, 나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허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영원히 놔버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기도는 운동이다 생각해. 예, 이게 운동이야, 운동. 운동이잖아. 운을 움직인다. 운동이라고 생각해. 기도를. 그러면 이제 항상 규칙적인 거, 개라고 하거든, 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명리 공부. 꾸준히
처음에는 살이 많겠지만, 형광 같겠지만, 이거 꾸준히 하면 돼. 이건 정말 그래. 적어도 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럼 행복해. 이 기도야.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머리로 뭔가 들어오고 생각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러니까 육감으로 모든 걸 하는 거거든. 그럼 반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런닝머신 하잖아. 그럼 달라지거든. 달라지잖아. 그게 머리로 달라진 거예요? 그렇거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런닝머신 6개월만 해봐봐. 마음도 달라져. 멘탈도 달라진다니까. 정말 희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있다고, 한 가지로. 공부 잘하려면 운동 잘해야 돼. 이 내 기운이 좋아야 되잖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뭐? 충전이야, 충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충전하는 게 뭐예요? 잠 자는 거잖아. 그죠? 잠 못 자는 사람. 충전 안 된 사람이야. 잠 잘 자야 돼. 충전기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예? 예. 근데 잘 자려면 운동하면 잘 자. 그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명상의 종류도 이 기도, 실제 기도를 하는 이제 운동 빼고 운동이 상당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빼고 또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런 게 풀 뽑는 거예요. 정말이야. 자연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거 있지. 혼자. 끝내주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운동이 뭐야? 등산이잖아, 등산. 등산하면 달라져요. 엄청나게 좋은 운동이야, 그게. 그게 기도거든. 등산이 기도라고. 그 기도는 맨날 뭐 앉아서 하는 게 기도 아니요. 등산도 기도야. 운동도 기도야. 여러분. 술 먹는 건 기도가 아니야. 예? 네? 진짜요. 술 먹는 건 기도가 아니고, 마약하는 거야, 마약. 그러니까 운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려고 하면 저 약물 복용 거잖아. 그런 거요. 가끔 술도 먹어봤어야 돼. 나처럼 귀신처럼 막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먹어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아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명상은 자. 1. 무리하게 하지 않는 일. 일 하면 막 뭔가 아주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 그러니까 요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일을 하잖아. 그러면 이 공부한 게 일할 때 딱딱 떠올라요. 정리가 돼. 그런 것도 있어. 나 다 경험한 거야. 그 다음에, 명상은, 우리가 진언. 말, 진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언이 많잖아. 뭐, 신묘장구 대달하니도 있고, 뭐, 광명진언도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는 거야. 난 다란이 진언을 계속 했었거든. 나무라 다라다라야, 나무갈려 바라. 이거를, 그냥 얼떨결에 그냥 계속 한 거야.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옛날에 저기 뭐 소떼 카페 갈 때 뭐 지하철 타고 막 해도 이상하게 그 진언이 나오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요 진언이 기도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언을 내가 입으로 하는 게 그게 불경이거든. 불경 기도 이제 스님들이 그 불경하는 게 그것도 기도단 말이야. 그런 게 집중하는 거거든.
그것만 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있으면 집중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되면은 집중 되겠죠. 나한테. 그러니까 집중이 되니까 내 참 나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소리 듣는 거. 이거는 많잖아. 명상 소리 들으면서 막 명상하는 거 있지.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네, 그런 기도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꾸준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해서 한 거야. 되든지 말든지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래야 된다고. 되든지 말든지 하면서 6개월 해야 된다고. 3개월 해야 되고 3년 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 3개월에서 된 사람이고 6개월에서 된 사람 안 되면 3년 하라고. 적어도 3년이면 돼. 걔도 아니잖아 우리. 나 항상 얘기 선함께 3년이면 풍월 넘는 게 걔도 그렇게 되는데 걔도 아닌 사람이 3년 해보라고. 안 될 일이 없지. 진리야 진리 여러분. 그 소리 그 다음에 호흡이 있어. 호흡. 들숨 날숨. 이 호흡도 굉장히 좋아요. 중요해. 나는 그냥 자면서도 해. 자면서도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들이쉬면서 배를 내밀어요. 천천히. 하면서 배가 나와. 나오면서 이게 하면 이제 의식을 넣는 거지. 여기 숨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전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잡생각. 그러니까 생각 많은 사람 딱 앉으잖아. 그럼 지옥이야. 생각이 많은 사람 명상을 하고 딱 앉으면 지옥이라고, 그거.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하면서 이게 들이쉬면서 요 배, 단전 밑에를 최대한 내밀어. 아랫배를 이런 식으로. 내밀고 내쉴 때 다시 최대한 담아, 이걸. 오케이? 이걸 최대한 담으라고. 멈췄다가 다시 또 그렇게 길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야. 이거 운동이거든. 그러면 있잖아 여기가 뜨거워져. 그걸 느끼게 된다니까. 그거 하라 그거. 왜? 이게 원래 명상할 때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걸 안 할 때는 이거 진언. 오케이? 그러니까 진언 중에서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제 다라니. 오케이? 그다음에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저 사신이나 축술미는 진짜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약창기를 하라고. 화음경 약창기. 이거 여러분한테 누누이 설명했죠. 화엄경 약창계 대방광불 화엄경이 10조 9만 5천 48자야. 이 어마어마한 글자를 770자로 이렇게 줄인 거란 말이야. 이 신중 세상에 있는 신중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약창계는 뭐냐면 여러분 좀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 내가 뭔가 무섭거나 두렵잖아. 삶이.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막 신병 난 것 같기도 하고 응? 내 삶이 막 불안해가지고 이거 해요 이거 퇴마잖아. 그러니까 퇴마가 필요하신 분 이거 하세요. 어디 가서 쓸데기 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돈 날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럼 여기 지금 다 애우는 사람 우리 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요거만큼은 꾸준히 해가지고 애우라 이거야. 그거만 해봐. 약창계 정도만 그냥 애워요. 응? 애우면 이제 이런 거야. 뭐 하루 7독 뭐 이런 거. 원래는 21독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빡세잖아. 7독씩만 꾸준히 해보라고. 천하무적이요 그런 게. 응?
그러니까 이건 묻지도, 어? 속으로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무식상은 속으로 하면 안 돼. 개운 노는 거잖아. 이걸 해야지. 왜냐하면 무식상들이 이게 구업을 잘 지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악의는 없는데, 말이 툭툭 튀어나오면 어디든 진짜 기분 나쁜 소리 오거든. 무식상들. 정말 재수없는 소리 온다니까? 의도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과정 생략, 뭐 생략해가 툭 나와보는 거야. 무식상이. 그 수돗물이라고 했잖아. 수돗물에서, 예? 꾹 있다가 확 터지는 거잖아. 그죠? 그 압력이 좀 세잖아. 강도가 좀 센 거잖아. 근데 무식상이 또 이게 꾸역꾸역 참거든. 성질이 한번 딱 나잖아. 그 성질 날 때가 어떤 거냐면 인정 안 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스타일들이야. 애지가 안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못 드는 사람들이거든. 무상들. 자기 잘못 안 했다고 그래. 잘못해도 잘못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 잘못했지 하면 완전 성질 나잖아, 내가. 응? 완전 성질 나잖아. 그러면 마음에 없는 말 팍 해본다고. 그냥 직언을 그냥 날려버린다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 숨통을 튀어야지. 진원 같은 걸 하면 좋지. 속이 시원하다고. 진원하면. 속이 시원해. 그 이런 거야. 그럼 뭐 소리 같은 거 뭐 명상 소리 뭐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맞냐고 이거. 그러면 이거 겹치면서 하면 돼.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진원을 하든지. 이걸 하든지 하라고.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다른 무슨 뭐 신통력 뭐 그런 거 없고, 그것만 해도 천하무적이다. 천하무적인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꾸준히 해라. 해봐. 한 3개월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지. 괜찮지. 그거는 이제 공부가 된 거단 말이야. 마치 노래를 모른 좋은 노래를 내가 처음으로 들었어. 그러면 그걸 따라하면서 지금 막 배우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외워지고 뜻도 알게 되고 그럼 뜻 공부하게 되고 이게 순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리 공부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내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게 겹쳐지잖아. 그럼 천하 무적이라고, 여러분. 정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모든 게 욕심이야, 사람.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 처음에 탁 하면, 이건 뭐, 다 죽었어. 이런다니까. 내년에 어떻고, 뭐, 그런 거 어떻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군림도 하고 싶고, 또 내 인생이 왜 그런지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잘 살려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욕심이야. 왜냐하면 그게 욕심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 욕심이고, 나중에 지친단 말이야. 왜? 이거 오면 내가 답을 얻을 줄 알았거든. 답이 자꾸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만 두겠지, 당연히, 그거.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건 뭐, 절대. 그냥 이 자체를 즐겨라, 이거야. 나 항상 얘기하잖아.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모지사바가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게 중요, 이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도착하면, 자, 서방 세계에 극락 정토로 도착하는 거야. 도착하면 뭐 어쩌라는 얘기야. 나 아까 얘기했잖아. 천국 가면 행복할 것 같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착 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내 산 아파트를 지금 갈는 그 기대의 심리.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사가지고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한 3개월 지나봐. 그 처음에 그 사서 들어가는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다는 거야. 그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러면 하는 도중에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행복한 거라. 여러분, 진짜요. 그러면서 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지난날 나를 보잖아. 쪽팔려 죽는다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얼마나 쪽팔리겠어. 이제 좀 아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면 영원히 쪽팔리면서 살 거 아니야. 영원히 진상들 많아요. 진상들. 밥 축내는 인간들이 이거는. 인생 축내는 사람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내 인생 축내면서 살면 안 돼. 태어났으면 더 막 이제 저 공부를 하게 되면 깊게 가게 되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왔다 가는 거거든. 1초야 그냥. 그러면 내가 왔으면 뭘 하면서 살 거냐. 그 1초를 막 몇 천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생해야 된다. 고생 안 하려면 행복도 포기해야지. 논리가 그렇다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논리야. 이 논리를 모르고 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행복해지려고, 그 행복해지냐고 안 되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건데. 예? 그 동시에 있는 건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 마인드 벌써 와서 상담을 딱 해보잖아. 그러면 얘기하는 거 보면 얘 마인드가 어디 수준에 와 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사주 필요 있나? 그냥 얘기해 봐가지고 그냥 마인드 있으면 잘 살겠네. 잘 사네. 진짜 상담해 봐요. 그러면 완전 어리석은 게 아니지. 그 어리석은 걸 욕하는 게 아니야. 무지한 거잖아. 완전 그거에 매몰돼 가지고 내 인생이 매몰돼 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오는데, 나한테 와서 살려주세요 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 자기가 살아야지. 그럼 이래. 살고 싶냐? 살고 싶대. 그럼 내 방법은 가르쳐 주겠다. 살고 안 살고 너의 노력에 달려있는. 그거요. 길을 알려주는 게 그런 거거든. 부처님이 그런 거야. 부처님,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 개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주체가 나야. 신이 아니라 나다, 이거지. 예? 항상 주객이 있긴 하지만, 아까처럼이. 예. 그게 다 동시에 공존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부처님 보면서 예불 하잖아. 예불 하잖아요. 그 예불 할 때 우리 부처님이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예불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 안에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는 것 같아? 둘 다지. 둘 다잖아. 양이니까. 그것도 구분하지 마라. 어떨 때는 부처님 보면서 예불을. 어떨 때는 또 내 안에.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나. 같이 하잖아. 응? 이제 할 때. 어떨 때는 그 키를 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해서 고정시키려고 하면 안 돼. 늘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가,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좋냐, 나쁘냐, 이거 따지는 시간에 그냥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매사 그냥 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마. 그러면 그냥 하다 보면 왜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진짜야. 근데 하기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농사를 지을 때도. 이게 당장 심어야 되는데 이랑 따지고 앉아 있다고 하잖아.
올해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랑 따지고 이게 뭐 하고 심지는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심지도 못하는 거지. 그게 더 낫냐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심는 게 낫냐. 그런 거예요. 무식상들대가 또 하나의 거북이가 되라. 거북이 입장이 돼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토끼처럼 뛰지도 못하는데. 근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라고. 항상 좋게 생각하라고. 난 거북이니까 피곤할 일이 없잖아. 근데도 맨날 피곤하대. 맞잖아. 무식상들. 조금 피곤하다 한다. 맨날 피곤해 한다. 식상이 있는 사람보다 덜 움직였는데도 맨날 피곤하대. 그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거북인데 옆에 토끼 뛰는 거 보면 얼마나 염장 뛰겠냐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러면서 이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이 힘든 거야. 못 따라가니까. 아유, 힘들어. 못 따라가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막 애쓸 거 아니야. 애쓰니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 힘든 건 아니잖아. 맞잖아. 뛰는 사람보다 기어가는 사람이 힘들어? 근데 기어가면서 뛰는 사람 보고 빨리 가야지 하니까 힘든 거야. 상대적인 거거든,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걸 본질적으로 한번 보라는 얘기요.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무식상이야. 근데 제일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거든. 제일 느긋하게 가도 되는 사람이잖아. 맞잖아. 가도, 제일 느긋하게 가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가라 이거야. 막 뛰면서 가다가 막 지쳐서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막 하잖아. 근데 무식상은 꼭 상관을 만난다니까? 천천히 가잖아.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 아유, 쟤 불쌍해. 문 열어가지고 같이 태워준다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타고 가면 되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생겨. 근데 차가 와서 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야. 항상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된다. 그죠? 항상 토끼들이 보이겠죠? 밀상들은. 내 혀잖아, 봐봐. 항상 토끼들이 보이는 거야. 부러워하지 마. 그 토끼는 갔다가 지쳤다가 또 빠꾸했다가 막 이러니까. 결국은 무직상들이 간다니까. 최고 복 터진 사람들이야. 맞잖아. 막 웬팅이 헤딩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저 머슴 인생이거든. 여기는 양반 인생이요. 양반 인생인데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 안 배운 머슴하고 저 글자 배운 양반하고 인생이 어떤 게더 행복한 것 같아? 대가리 안 아프게 사는 게 머슴들이 더 좋지 않나? 맨날 일러니까 건강하고. 그 양반도 일도 안 오고, 대가리만 맨날 굴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 나름이라니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이고 그런 건데, 이게 완전히 우물 안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도 폭력이야, 잘못된 생각은. 그렇잖아. 내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저 사람 뭐 하면 그것도 폭력이거든. 그것도 죄거든. 그렇게 폭력 쓴 사람이 행복하겠냐고. 여러분. 그럼 맨날 폭력에 폭력을 쓴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깡패가 한번 폭력 쓰면
또 쓰고 또 쓰고 하잖아요. 생각도 그런 거예요, 생각도.